보여준 적 있어요. 뭘 샀는데 이게 왔어요. 근데 그냥 순수한 스타일 있잖아요. 안에 뭐 향도 없고. 그래서 제가 요즘 아로마 테라피스트를 해서 아로마 테라피스트 자격증을 따서 공방을 하려고 공부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실습 자격증 제가 땄었어요. 그래서 집에 아로마가 되게 많아요. 아로마 비누 만드는 방송도 그 전에 유튜브에 하나 올린 적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아로마를 직접 저한테 맞는 걸 여기다 넣어서 스킬을 만들어서 향이 아주 좋답니다. 저만의 영이 되는 거죠. 제가 아로마를 넣어서 한달 정도 숙성시킨 다음에 쓰고 있어요. 그 너무 고맙게도 저번에 올리브영에서 화장품을 샀는데 거기서 또 5만 원 넘게 사니까 스킨을 또 주더라고요. 근데 그 스킨도 그냥 무향 스타일 있잖아요. 저 그런 스킨이었어요. 저는 완전 반갑. 사실 이것저것 사야 될게 되게 많아요. 근데 특히 아로마 오일하고 이 수분이 같이 섞이려면은 필요한 게 있거든요. 근데 걔가 만들 때 점액이 되게 끈끈해서 넣기도 되게 힘들고요. 그리고 그 비율이란 게 있어서 아로마를 넣은 비율에 두 배를 또 넣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좀 되게 까다로워요. 근데 이렇게 만들어 놓은 스킨에는 그게 다 이미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냥 아로마만 첨가 상온에서 2년간은 냉장고 안 넣고도 쓸수 있거든요. 어떤 분이 제가 눈썹을 이렇게 그리는 그 소리가 되게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몰랐는데 거기에 눈썹에서 슥슥 삭삭 소리가 난대요. 그게 좋나 봐. 그래서 제가 오늘도 그냥 세수하고 와가지고 손만 하고 씻고 잘 거라서 뭐 특별하게 화장품은 안 발라요. 많이 제가 얼굴이 언제부턴가 이렇게 춥거나 이러면 빨개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이거를 써봤는데 자극도 없고 너무 좋더라고. 그래서 요즘에 이거를 잘 쓰고 있답니다. 원 플러스 원할때잘 샀어요. 수분이 진짜 많은 것 같아요. 저 이거 그분들한테 유튜브 제작한다고 막 특별히 받은 거 없어요. 그냥 화장품이 좋으니까 자연스럽게 하는 거죠. 협찬받고 하면 참 좋죠. 저 같은 뭐지 배우가 일반 배우 배우 같은 거죠. 제가 주로 하는 영화도 큰 영화도 아니고 제가 하는 영화는 단막극 형태예요. 하루에 밤새서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찍어요. 하루 동안에. 그래서 출연료도 되게 작아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뭐 하루에 한 달에 한두 편밖에 안 찍으니까 한 편. 배우들이 의외로 성형도 많이 안 하고 또 막 멋도 안 부리고 그래요. 왜냐면 이제 고정적인 수입도 없고 출연료도 적고 막 이러니까. 그리고 일은 적고 배우들은 많고 그러니까 생각보다 저희들이 생활이 되게 알뜰하게 살고 그래요. 그리고 뭐 어쩌다가 생활고가 나왔는지 모르겠다만 이게 뿌리는 재미가 있어요. 스며드는 재미도 있고 일단은 이렇게 이제 스며들게 빨리 스며들어라. 오늘 제가 정리 좀 하고 싶어서 어차피 정리하는데 아 방송 찍으면서 방송 만들면서 정리를 하면 더 좋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리도 할 겸 여러 가지 소리도 들려줄 겸 해가지고 모아봤어요. 집에서도 제가 정리를 하도 자주 해서 식구들이 싫어해요. 왜냐하면 원래 있던 장소에 원래 있던 물건이 있어야 되는데 바뀌어져 있거든요. 완전 짜증나는 거죠. 근데 저는 이제 저희 집이 되게 작아서 무슨 전반도 없고 되게 열악해요. 근데 진짜 소원은 정말 집에 깨끗하게 화이트를 해서 그냥 보이지 않는 서랍, 벽장 이런데 그냥 확실하게 물품이 탁탁탁 정리돼서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겉으로는 아예 가구가 없이 보이면서 그냥 깨끗한 화이트. 겉으로 지저분해서 막 뭐를 막 장식하고 이런 거 안 좋아하거든요. 지금 저기 뒤에도 그냥 어쩌다가 이렇게 뒤가 막 장식이 됐어요. 방송하다 보니까. 근데 원래는 이게 제 스타일이 아니에요. 저는 그냥 아무것도 없는 거. 그렇다고 결벽증은 아니고요. 그렇다고 결벽증은 아닙니다, 여러분. 결벽증은 아니고. 그럼 깨끗한 게 좋아요. 그래서 항상 제 자리에 딱 정리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내가 뭔가를 찾고 싶을 때 뭐 예를 들어서 가족이 전화해서 뭐 예를 들어서 뭐 누나 그거 어디 있어? 뭐 가위 어디 있어? 뭐 휴지 어디 있어? 뭐 이렇게 물어볼 때 언니 첫 번째 서랍에 어디 거기 있어? 그거 열어봐. 그렇게 하는 거. 근데 지금도 그렇게 하긴 하는데요. 장소 이동이 자꾸 되는 거예요. 왜냐면 집이 좁으니까 놔둘 데는 없고 하니까 자꾸 정리를 하다 보니까 그게 고정 자리에 이게 세팅이 안 되는 거죠. 너무 속상해요. 여태까지 정말 배우 생활하면서 이런 말 하기 너무 창피한데 뭐 어디 여행을 해외여행을 10년 동안 못 갔어요. 어디 가나 마음 놓고 편하게 어디 여행도 못 다녀요. 왜냐면 언제 일이 들어올지 모르고 뭐 한 달에 많이 하는 것도 아니고 고작 몇 번 하는 자리인데 그게 부재중이라서 놓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민감한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갈 수가 없는 거. 그래서 정말 배우 지망생 분들을 보면 대단하신 것 같아요. 힘든 직업인데 와 그거를 해내려고 하시는 분들 보면 정말 아무리 나이가 어린 후배라도 존경스러워져. 진짜 와, 정말. 근데 사실 제가 이제 유튜브를 시작한 거나 뭐 개인 방송 하는 것도 이제 뭐 제가 원하는 촬영을 좀 하고 싶어서 하게 된 거거든요. 막 정말 돈을 벌려고 하고 아무거나 하는 촬영이 아니라 뭐 연극도 하고 좀 여유 있게 기본적인 생활비가 있으면 제가 뭐 연극도 하고 하고 싶은 촬영을 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돌아오는 촬영이 있으면 저 이거
이거 안 해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어느 정도 골라가면서 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그거는 못하니까 지금은. 그래서 저희 개인 방송이나 유튜브를 시작했는데 되게 힘들기만 하고 아직 자리가 안 잡혀요. 아, 또 오늘은 왜 방송하면서 이렇게 분염을 하게 됐지? 원래 분염하려고 그런 게 아니었는데. 아무튼 제 방송에서 좀 눈썹 지금 다른 거 하고 싶은 게 많아가지고 마음이 급해. 사실 제가 보여드리려고 하는 게 비장의 무기가 있거든요. 아, 지금 그거 보여주고 싶어. 머리를 밤 머리를 해서 잘 옮겨.
보냈어. 영나 보냈어. 방송 이래서 겨우 참았어. 제가 원래 소심해서 누구랑 싸우고 막 욕하고 막 치고받고 하는 성격이 아닌데 혼자서는 짜증나면 가끔씩 살짝 욕으로 스트레스 풉니다. 그렇다고 막 무슨 아가리 뭐 찢어버린다 막 이런 욕은 안 하고요. 아니 그것도 뭐 욕이라고 할 수는 없는데 그런 거는 안 하고요. 그냥 뭐 시웃비웃 이런 거는 잘해요. 살기에서 하는 부수적인 것들이 진짜 배우를 하기 위해서 하는 아 목걸이가 여기 똑 떨어져야 되는데 생각보다 너무 기네. Anyway 귀걸이는 이중으로 딱 돼 있어서 이게 쑥 하고 빠지지가 않아요. 여기 귀걸이들이 되게 좋은 게 도금 다 돼 있고 퀄리티가 되게 좋고요. 뒤에 이렇게 딱 했을 때 쑥 빠지지가 않아. 이렇게 이중으로 딱 돼서 안 빠지는 건 처음 봤어요. 원래 비싼 것들도 허술한 거 많던데 얘는 너무 잘 만든 것 같아. 절대 귀걸이가 뒤에서 빠져가지고 잃어버릴 일 없어요. 끼울 때조차도 딸깍 소리 날 정도로 되게 뭐라 그러지? 타이트하게 딱 껴진다고 해야 되나? 너무 좋은 것 같아. 제가 갖고 온 제품이라서 좋다는 건 아니고요. 진짜 좋아요. 이거 봐요. 들어갈 때 이렇게 그냥 이렇게 쑥 안 들어가고 한참 이렇게
왼팔에다 끼우려니까 적응이 안 되네. 너무 팔찌에서 소리가 날려나? 두 개로 치면 ASMR 할 때 소리가 날려나? 너무 뭐야? 일어나서 온천에서 갑니다. 남양주나 주로 남양주에 양수리에 이제 밖에 오픈 세트도 진짜 좋아요. 막 산속에서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 이제 대부도, 대부도 타운 있잖아요. 대부도 타운, 아 이렇게 하니까 예쁘게 나오네. 진짜 이런 거. 그러다 대부도 타운 금지 한 2시간씩 걸려요. 그렇게 해서 온천에서 간단 말이에요. 금지 도착하면 지쳐. 운전하는 것만으로 잠도 못 잤지. 또 운천도 제가 좁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새벽 4시쯤 다 4시 막 5시 끝나요. 그럼 내가 일어나서 나온 시간이 4시인데 그 시간을 좀 넘어서 끝나는 거야. 그리고서 그 시간에 다시 운전을 하고 와요. 그 집에 새벽 6시쯤 도착하는데 도착하기 전까지가 제일 힘들어요. 막 정신이 막 혼미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에너지 드링크를 먹어주면은 한 6시간 동안 안 피곤하니까 그걸로 운전을 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그때 잠을 자려고 6시간 전에 잠을 자려고 주는 걸로 30%를 갖고 가요. 저 진짜 남는 게 없어요. 막 의상비 빼고 또 뭐 기름값 빼고 먹을 때나 에이전시비 빼고 막 이러면 남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에너지 드링크를 그때 이제 좀 먹어주죠. 근데 얘는 제가 그랬어요. 진짜 혼발라고 나온 게 아니라 진짜 이걸 먹고 잠을 잤는데 잠이 잘 오더라고요.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확실히 홍삼이 들어간 건 틀리고 죽였고
해주시는데 너무 저한테 이제 잘해주세요. 막 되게 시골 분이시잖아요. 농사도 짓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막 가끔씩 가래떡도 주시고 직접 농사 지은 쌀로 가래떡도 주시고 뭐 어떨 때는 시장에서 파는 만두도 사서 보내주시고 그리고 누룽지를 보내주세요. 근데 제가 누룽지 진짜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분의 이제 단골 식당이 있는데 그 식당에서 누룽지를 만들어서 주신대요. 그래서 이분이 워낙 싹싹하고 너무 착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식당 아줌마도 이분을 되게 예뻐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덕분에 저도 이제 누룽지를 같이 옆에서 먹고 있는데 이번에 제가 유튜브 찍고 싶다고 하니까 누룽지로 특별하게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정말 저 혼자 보기에 너무 아까워서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뭐 그런 누룽지 하나 가지고 뭐 되게 그게 뭐 됐을까 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네. 왜냐면 이거 같은 경우는 뭐 기계로 만드는 것도 아니고 뭔가 좀 이 세상에 없는 거잖아요. 돈 주고 살 수도 없는 그런 거기 때문에 몰라요. 돈 주고도 살 수 있을려나 팔려나 괜찮 조심히 다뤄야 돼요. 조심, 조심, 조심. 잠깐. 조심, 조심. 혹시라도 잘못되면 안 되거든요. 조심, 조심. 이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 누룽지가 들어있습니다. 아, 웃겨. 방송에서 깨지면 큰일 난다. 깨지면 큰일 난다. 사실 저 이거 안 꺼내봤어요. 지금 처음 꺼내는 거. 망가질까봐 일부러 꺼내서 저 혼자 보지도 않았어요.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고 싶어서. 어, 옆에 가슴살이 찢어졌어. 어, 때리면서 찢어져. 어떡해. 아, 저기 떨어져 나갔어. 아, 씨. 아, 속상해. 어. 안 돼. 아, 저기 떨어져 나갔어. 아, 속상하다. 휴. 나머지는 다른, 이 밑에 다른 애들은 3분의 1이 깨져있고 그래요. 너무 아까워. 너무 아쉬워. 그래서 제일 온전한 것만 제가 이렇게 진짜 제가요 이거 뭐지 여러분들 보여드리려고 진짜 받은 다음에 그냥 이렇게 열어서 보고 우와 이러고서 여태 안 꺼냈어요. 지금 꺼낸 거예요. 와 근데 꺼내면서 여기가 속상해. 그래도 짠. 아 너무 신기하죠. 아 내 코가 막혀가지고 구수한 냄새 나지. 아 근데 먹으면 장난 아니에요. 제가 한동안 이거 깨서 먹다가 잇몸이 너무 많이 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치과보험도 안 들어있고 해가지고 이제 안 먹어요. 안에다가
화장지 안에서 나는 소리. 쓰여져 있어요. 어렸을 때 단 걸 너무 좋아했어. 씻어서 먹으면 돼요. 나 진짜 두근지 너무 맛있어. 누룽지 과자도 있나요? 나 누룽지 너무 맛있어요. 그 누룽지 죽 끓여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이게 좋은 쌀로 해서 더 맛이 다르더라고요. 자태 끝내주죠, 그죠? 부러진 거. 이빨 부러진 거. 아, 너무 맛있어. 고소해. 원더풀. 판타스틱. 네. 외국분들은 도대체 저게 뭐지? 이렇게 생각하시겠다. 라이스 크래커. 오븐 라이스 크래커. 뭐라 그래야 되지? 대왕 누룽지 들고서 ASMR 하는 사람 있나요? 너무 맛있어. 딱딱한 거 찾는 거 이런 거 보면 안 돼. 큰일 나요. 이빨 나가요. 그저 누룽지가 얼마나 잘 만들었는지 되게 얇게 돼 있는 게 있어요. 그 얇게 돼 있는 면을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두꺼운 데는 너무 이빨이야. 봐. 그저 욕심쟁이라서 하나씩 안 먹고 이렇게
상추 그렇게 센 걸 안 먹는다고 맹세를 했는데, 아, 그 유혹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 먹네요. 여기까지만. 죄송해요. 깨졌어. 아, 나 이거 하기 전에 하고 싶은 거 있었는데. 아씨. 아씨. 얘가 워낙 얇게 잘 만들어서 이래요. 아, 조심해야 되겠다. 아, 진짜 하고 싶은 거 있었는데. 아, 나 진짜. 아, 나 진짜 이거 하고 싶었는데. 이거 하고 싶었는데. 잠깐만요. 오, 쉣. 와, 바닥에, 에이, 모르겠다. 바닥에 다 떨어졌어. 아, 내가 하고 싶었던 게 이거 하고 싶었었거든. 리리리리리리. 괜찮아요. 제가 먹을 거예요. 씻어서 먹으면 돼요. 리리리리. 이거 진짜 하고 싶었거든요. 깨져가지고. 이거 한번 떨어지면 와장 다 나버리는 거. 어, 근데 목소리가 커져서 지금 흥분해가지고. 누룽지 그늘막이다. 오, 여름에 이거 쓰면 어떨까요? 그늘 막아줄까요? 누룽지 그늘막이야, 누룽지 그늘막. 근데 진짜 더울 때는 밥을 눌러서 이렇게 굳혀서 이 모양으로 만들어서 50도 막 이런 나라에서 이렇게 쓰고 있으면 누룽지 될까요? 잘 맞으면 내가 먹는 걸로 되는데. 아닌데, 어떻게 되지? 아, 너무 좋아. 깨질 수가 있어. 어이없다, 진짜. 괜찮아. 수고하셨습니다. 대형 누룽지님, 수고하셨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자, 이제 대장하셔도 됩니다. 네, 오늘.
아유, 참나. 여기 얇고 내가 땅 바퀴 정도로 찐다. 아. 또 발견했어, 이렇게. 너무 맛있어, 도라지. 이빨에서 신호가 오네요. 그만 먹으라고. 혹시 다 먹고 난리 났어. 쓰레기통에다가 고기 잘 버려봐야겠다. 정말지는 방송 다 끝나고 청소기로 밀어야지. 드디어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걸 보여드렸더니 너무 기분 좋아요. 막 빌린 숙제라는 기분. 정말 무슨 집 방송하고 싶었었는데 소원 잃었어, 소원 잃었어. 아, 이런 옷은 도대체 어떻게 입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입어야 되나. 화이트데이 날 선물 주려고 우리 제가 방송하고 개인 방송하고 있는데 거기서 우리 팬분들한테 선물 주려고 샀다가 나눠드리고 남은 거예요. 그래서 얘도 뭔가 할게 있을 것 같아서. 아, 쉣. 내 손에서 넘치네요, 얘가. 아, 이거는 다음에 해야 되겠다. 얘는 이것저것 많이 보여주려고 했는데 주얼리 정리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거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너무 흘러버렸어. 도대체 내가 뭘 했는데 시간이 이렇게 흘렀지.
수술해. 면서 뭐 붙어 있는 거 있잖아요. 그게 빌라비에요. 걔를 녹여서 만든 초예요. 얘는 몸에 아주 좋죠. 항균 작용이 있어요. 코 비염만 이런 작용도 주고 프로폴리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빌라브로 과자도 만들고 빵도 만들거든요. 그걸로 만든 초예요. 내 건강 생각해서 제가 이제 아로마를 하게 된 거였죠. 그것도 빌라브 초. 만들어 요전에 만들어 놓은 게 다 있더라고요. 입소리도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또 입소리도 한번 3만원씩 사서 먹었으니 말 다 했죠. 옛날이면은 지금보다 더 쌀 때잖아요. 그죠?
맛있다. 초콜릿을 빨아먹고 가짜 씹어 먹는 게 더 맛있는 것 같아. 3개 10만 원이 넘는데요. 근데 핸드메이드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진짜 손으로 만드는 거니까.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거니까. 향이 좋긴 하다 진짜. 몰라서 이런 향을 만들었지.
클릭 라이스트.